2022년 12월 13일 공자문화센터 일행은 대구시에 있는 세일섬 유공장을 방문했다. 김성민 대표이사가 일행을 맞았다. 박홍영 총재는 원래 섬유업과 관련된 대규모 기업을 경영했다. 이번 세일섬유 방문은 섬유업계의 최신 추세에 대한 탐방이다. 박홍영 총재와 오랜 친분을 쌓아온 김 대표는 세일 섬유 공장에서 회사의 주요 생산 공정과 고효율 생산 라인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성민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섬유 산업은 제품들이 개성화, 고급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일 섬유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这个特点是属于是背碾特点，一开始从工厂里面出来来这个丝，这个丝呢，它通过这个机器再重新的加上粘度，这样子还有个垂度，就是也就是和丝的意思啊，它有这个第一道工序是这个东西。 用好几个丝再粘在一起，这个是另外一道手工做工。刚才那个螺做完了以后，这个丝必须得煮出来，这样才能定型。要不就拉开的话，它就不定型了。要定型设备，这是工作机器。 这个做出来以后，通过这个灯光可以看，它这个面料当中这个视频的，往下有视频的再拆下来。这个就是我们生产出来的这个面料，面料它是一捆一捆的，这个正正面料的这个生胚拿到这个印染厂再去印花。